캐논 EOS 80D의 AF 성능을 살펴보겠습니다. EOS 80D는 총 45개의 AF 포인트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이 45개의 포인트는 모두 올크로스 포인트에 해당하기 때문에 전작인 EOS 70D의 19포인트에 비해 큰 폭의 성능 향상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뷰파인더 화면을 보여드리지 못하지만 측과층 포인트의 위치는 지금 보시는 화면의 것과 거의 동일한데요. 상당히 수평, 수직 모두 넓은 영역으로 확대가 되었기 때문에 더욱 편리하게 주변부까지 측과점을 이용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중앙 AF 포인트는 최대 3EV까지, 마이너스 3EV까지 어두운 곳을 검출할 수 있도록 확대가 되었기 때문에 EOS 7D Mark II와 같은 사양이 되겠습니다. 더욱 어두운 곳을 저조도 검출 능력까지 향상이 되었습니다. 위성차 AF를 기본으로 사용하는 DSLR 방식이기 때문에 뷰파인더를 지금 보여드리기보다는 보여드리기가 까다롭기 때문에 간단하게 지금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원샷 상태에서 캐논 EF 35mm F2 IS 렌즈를 통해서 AF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굳이 파인더를 보지 않고도 그냥 대부분의 피 자체를 굉장히 빠르고 쉽고 간결하게 쾌적한 상태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은 DSLR만의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거의 상위 기종인 EOS 7D Mark II에 근접한 AF 성능을 갖추고 있어서 빠른 동적 상황이나 정적 촬영 모두에 효과적으로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을 텐데요. 수동선택 AF, 존선택 AF, 대형 존 AF, 45포인트 AF 이총 4개의 AF 포인트를 뷰파인더 셔터 버튼 상단에 있는 AF 영역 전환 버튼으로 신속하게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AF 포인트를 터치 방식으로 자유롭게 전환을 시킬 수가 있어서 상당히 빠른 형태의 조작을 이동시키는 데 상당히 편리하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다는 점도 상당히 돋보이는 부분입니다. 특히 뭐 이런 설정 상태에서는 AF 다이얼을 통해서도 메인 다이얼, 퀵 다이얼, 서브 멀티 셀렉터 까지 뭐 다양한 방식으로 터치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이동을 시킬 수가 있고 뭐 위상차 F의 성능 자체야 거의 FCC 사이즈 플래그십인 7D Mark II에 근접한 뛰어난 AF 성능을 갖추기 때문에 아주 강력한 뷰파인더를 광학 뷰파인더를 통해 AF를 실시하는 DSLR의 강점이 상당히 더욱 강화된 중급 DSLR이 되겠습니다.